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제 재건 예.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네. 재건 사업에 이제 그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또 그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우리가 이렇게 포탄까지 지원해 줬는데, 예. 이 성의를 보여야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발언권이 있는 거죠. 삼부통원이 제일 잘해. 그런데 삼부통원 주식이 뛰고 있어요. 두 배 이상을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부통원이 이게 보통 기업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부통원 조남욱 회장. 그분이 운영했던 호텔이 어딥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네. 거기서 어떤 분이 일을 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 입이 더러워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안혜옥 회장이라는 분이 또 등장하고. 그렇죠. 뭐, 안혜옥 회장이 뭐,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유명한 분을 만났다는 건데 네. 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삼부토건의 창업주의 아들이면서 40년 동안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바로 조남욱 씨입니다. 네. 이분 서울법대. 아, 서울법대 나왔어요? 서울법대 나왔어요. 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지난 대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나온 후보 또 경선 후보 다 합치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윤석열. 또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낙연. 아, 이낙연. 네, 이낙연. 이낙연 씨가 서울 법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저기 언론 관련한 학과 나오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예. 서울 법대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고 도쿄 특파원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낙연 의원. 뭐 동아일보 하면은 또 뭐 그래도 전두환 시기에 저항 언론으로 우리에게 막판에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랬죠. 사실 뭐 전두환 초기 때는 똑같았죠. 아유, 다 받아쓰기 하느라 네. 정신 없었어. 보도 지침 딱 해. 이낙연의 언론인 인생 중에 뭐 이 나라 그 뭐 언론 민주화, 언론 자유, 또 뭐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 창달. 기여한 바가 없어요. 네. 그 저기 그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요. 예, 뭐 이낙연이 뭐 그 정치를 한다. 그 좀 의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출신의 그 이 인사들 사실 뭐 독재 정권 또 경상도 정권 아래에서 찬밥을 네.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예. 차원에서라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출신 인사들을 많이 또 기용한 면도 있어요. 자기 예.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이낙연 씨가 그때 발탁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간 이낙연이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네. 그래서 나름대로 선명한 족적을 남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놀랐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네. 호남만 아니면 사실 그 당에 갈 이유가 없는 분이다 이런 혹평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자 하여튼 서울법대 조남욱과 그 이 이낙연은. 서울법대라는 점. 그리고 조남욱과 윤석열. 윤석열도 서울법대. 네. 그리고, 하여튼, 김건희, 최은순도 등장하고. 그 사람도 서울법대 안 나왔는데. 그렇진 않은데. 예.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삼부토건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네. 이 현재 삼부토건의 경영진 구성만 보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예. 야 진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네. 들 정도로 휴림 로봇의 그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휴림 네. 로봇 여기 네. 사회이사가 누가 있냐면은 동아일보 출신 간부 출신 두 명이 영입됐는데 누굽니까?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 시절의 직속 선배들. 가까웠던 직속 선배들이 있었고요. 김재호라는 인물이 또 휴림 로봇 주식을 대거 취득했는데 김재호가 동아일보 그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재호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진짜 동아일보의 누군지 김재호 그 CEO인지 아니면 그냥 동명이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동아일보는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동양물산이 또 삼부토건 지배 구조의 한 축입니다. 그래요? 근데 동양물산 회장 김희용 씨라는 분이 네, 있어요. 네. 김희용 씨 부인은 박설자 씨고, 박설자 씨가 누구냐? 박근혜 사촌. 박설자 씨의 사촌이 박근혜. 예. 그리고 또 김희용 씨와 박설자 씨 부부가 박근혜 사면 운동을 전개했었고요. 박근혜 사면을 쳤다가 아주 개피를 본 정치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아니에요. 아, 그래. 맞죠. 예. 대표할 때. 예. 대표할 때 그랬어. 또 저기, 본인이 전남도지사로 있을 때, 박정희 기념관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민주당 정치인 중에 저렇게, 과거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를 이렇게, 구분 못 따져보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인물이 이낙연밖에 없다 이렇게 그때 호평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그 박정희에 대해서 공과과를 우리가 다 따져보자 이런 차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 자체가 네. 박정희를 정말 존경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낙연 씨 동생 이계연 씨가 삼부토건 대표로 취임합니다. 2020년 10월에. 2020년 10월. 2020년 10월이면은 대표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때죠. 2020년 8월 말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돼서 네. 그 이듬해 3월에 이제 그만뒀는데 네. 자, 그보다 앞서서 한 7개월 전에 주가가 16배 상승했습니다. 저점 대비. 그래요. 삼부토건이.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게다가 또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고 이낙연 씨는 총리에 의해서 당대표를 했던 거의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네. 대표를 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네. 그 시기에 이계연 씨가 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원래 평생 보험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시절에 삼환기업이라는 건설사의 사장으로 삼환기업?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실 부실기업이었는데 관급공사 3천억을 수주했어요. 이낙연 총리 시절에. 네. 이것도 참 개운치 않은 부분이고요. 네, 하여튼간에. 네, 네. 이계현 씨가 하여튼 뭐 총리에게, 자기 형님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삼환 기업을 사임했는데, 네. 그리고 10개월 후에 삼부토건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또 이낙연 총리의 첫 해외 순방 때, 불가리아 네. 해외 순방 때, 네. 그 박설자 씨 남편, 김희용 씨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었어요. 예. 이 구체적 연관된, 연계된 팩트들이 막 튀어나오는구만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동양물산에, 그 김희용 씨의 동양물산의 감사 최모 씨는 이낙연 전 대표의 광주 일고 1년 후배, 서울대 동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물론 당연히 삼부토건 조나묵과 동양물산 김희용은 절친이고요. 과거에 당구도 치고 술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런 네. 사이였다고 하는데, 네. 그 옵티머스 산하에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옵티머스 사건, 네. 그 이 회사에서 이낙연 선거 캠프의 가구, 집기 이런 걸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20년 이상 활동했던 이경호 부실장이 예. 검찰 조사받았잖아요. 네. 조사받는 와중에 밥 먹으러 간다고 해놓고 네.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사건은 뭐 그냥 이경호 부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경호 부실장을 그렇게 손절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 2014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때 저거 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 동안 시정 선거를 받고 당원 뭐 모집하는 과정이 네. 있었죠. 빵에 갔다 왔어요. 예. 많이 출소했고 그 뒤에 이 사람을 전남도지사 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아니 진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선을 그어야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특보로 이용했고 예. 당원 모집할 때 뭐 있었죠? 정확히. 네. 예,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감옥 갔다 오자마자 특보로 임명했다? 이거는 수고했어. 뭐 이런 건지. 네, 알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옵티머스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지건설의 2대 주주가 삼부토건의 특수관계회사예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 이낙연 씨하고의 일이고요. 2탄은 좀 더 기대하시고요. 이번엔 이제 윤석열과의 연결설입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서울법대 예. 동문이고요. 조남욱 씨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윤석열이 이제 검사로 있는 동안에 네. 이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예, 부사장이 그러니까 부사장은 이제 조남욱의 그 아들이에요. 네. 조시현 씨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시켜서 윤석열이한테 가서 작은 아버지 좀 봐달라. 아, 예. 작은 아버지 얘기가. 작은 아버지네요. 작은 아버지 얘기가 그 얘기지. 예, 예. 아니에요. 이 자, 윤석열이 작은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 조시현 씨에게. 예, 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뭐, 검찰 수사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오랜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의 부친 또, 전 검찰총장 자녀 결혼식을 챙기는 등 뭐 네.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챙겼던 것 같은데 이 뭐 게다가 또 저 김건희가 주관했던 사진전에 후원도 했었고 네. 결혼식에는 축하 화환도 보내고 직접 참석한 것으로 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 윤석열이 조남욱으로부터 명절 선물도 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작년 8월 26일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경찰은 예. 뭐 이런 뇌물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미 언론이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예. 자, 이거 보면은 말이죠. 끈끈한 관계네 아주. 아, 예. 삼부토건. 그렇지. 아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열린공감TV에서 네. 열심히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 정권, 윤석열이가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 정권에서 삼부토건은 날개라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시중의 어떤 그런 예. 그 어떤 인상 비평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삼부토건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임발부가 돼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졌는지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이 주가 폭등 이거는 좀 상당히 좀 불미스럽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예민하니까 다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말이죠. 네. 근데 삼부토건이 전화번호 캐장하면 아까 이제 안혜옥 회장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네. 거기엔 또 누굽니까? 우리 백운정 대표님. 네, 그렇죠. 또 정대태 회장님이 또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삼총사. 예. 독수리 삼형제. 네. 그 조남욱 회장과 또 예. 땡땡.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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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거는 말이죠. 그 만약에 삼부토건이 덕을 본다. 네.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